무더위가 한창 기승인데요.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 37도가 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에서 이승훈 기자 직접 취재해 나가보았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여기는 대구인데요. 쿵쩍쿵쩍 폭염이 온 가운데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을 행한다면 양산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죠? 무더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에 계란을 올려보니 눈깜짝할 사이에 있는 걸 보아 다른 것도 올려봤는데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먹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겠는데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야! 얘들아 오늘 엄청 덥대. 봐봐. 어? 평균 기온 37도? 이거 뭐 익는 거 아니냐? 그러게. 아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내년에 우리나라 50도 넘는 거 아니야? 야, 너 모르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이탈리아에선 최고 기온이 47.4도까지 치솟아서 다들 걱정 중이야. 우와, 47.4도? 야, 진짜 큰일이네. 우리도 지금 37도에도 더워하고 있는데 날씨는 점점 더워지니까 진짜 무언가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 댕댕이, 네 말이 맞아. 점점 더워지기 전에 뭔가를 손을 써야 돼. 역시 리얼로구나. 뭔가 계획이 있구나. 물론이지. 오, 정말? 설마 뭐 에어컨을 쐬자, 얼음물을 먹자,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지. 아, 진짜 스텝 밟아? 진짜 아우. 누가 그렇게 뻔한 생각을 해? 아, 잘 들어봐. 아, 우리 뜨겁게 하는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 에? 그게 뭔데? 바로 태양이지. 야, 태양을 없애자. 그냥 태양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리아야, 태양이 없으면 넌 죽어. 아, 그렇구나. 어지는 원인은 급격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럼 어떡해? 지구 온난화를 죽여야 되나? 차례 스텝으로?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아이, 너 뭔데? 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이 매미야. 매미? 에이, 진짜 시끄럽네, 이 나쁜 놈이. 아니, 그건 불가능해. 지구온난화는 죽일 수 없어. 지구온난화가 안 일어나도록 방안을 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단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에어컨을 안 트는 게 우선인 것 같아. 어때? 에이, 그래, 한번 우리도 참아보자. 우리 집으로 가서 한번 그럼 에어컨 없이 한번 버텨볼까? 그래. 보자. 가자. 다녀왔습니다. 아, 저도 다녀. 아, 리아야, 이게 뭐야? 이 집 왜 이렇게 더운 건데? 아, 그게? 아, 우리 엄마 슈퍼 짠돌 천일령 같은 짠돌이잖아. 너무 짠돌이라 에어컨 틀지 말고 창문 열고 버티래. 그래, 지구를 위해서인데 에어컨 틀지 말고 한번 버텨볼까? 그럴까?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어야겠어. 안돼, 리아야.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다고. 그럼 어떡해, 너무 더운데.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어. 자전거야. 뭐야, 이거 타다가 죽으라는 거야? 이 더위에? 아니, 이건 자전거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이걸로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보내보자. 야, 역시 배운 놈은 달라. 아이, 너 진짜 배웠구나.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리아부터 타봐. 에이, 리아야,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 그래, 좋았어.
너무 시원해. 나네. 왜 시원했는데? 아니 나만 높잖아. 나네. 그러면 이번엔 늑대가 가보자. 아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힘들어하는 거야? 아이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에이 영초아 영초아 오 영초아 영초아 오 영초아 영초아 아 나 못해. 나 너무 힘들어. 이번엔 내가 해볼게. 야, 이거 시원해지긴 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멍청한 짓이야. 맞아. 그러게, 이래선 안 되겠어. 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겠군. 비장의 카드? 애들아, 여기야. 야, 이거 비장의 카드야? 뭐야, 그냥 정글인데. No, no. 이건 평범한 덩그리 아니야. 들어가 봐. 아, 뭐야,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숨겼냐? 어때? 짱 시원하지? 우와. 진짜 짱 시원하다. 진작 이런 때로 올 것이지 뭐했어 여태까지. 미안. 뭐? 야 여기 얼음이 사방에 있어. 무슨 동굴이 이렇게 시원하냐? 여긴 천년 동굴이야. 특이하게도 이 동굴은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엄청나게 시원하다고. 으아! 죽이는데! 아, 에어컨을 안 틀어도 이 동굴에만 있으면 되겠네? 아, 미끌. 우리가 지구를 살렸다? 그러게! 아, 진짜 좋다. 휴, 리아야, 너도 이렇게 한번 누워봐. 그럴까? 지구 온난화, 우리가 막았다. 좋았어! 야, 리아야! 너무 춥다. 이제 가자. 맞아. 우리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 좀만 있다가 가자. 아, 그러다 감기 걸려. 아, 안 걸려. 집에 가면 또 에어컨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아, 가. 나 한숨 자고 갈라니까. 그래. 가자. 응. 이야,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이야, 동그라니 막 고소. 아이, 처지기. 널 녹여줬다. 여긴 어디지? 누구세요?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